장윤정 아들 공개, 장윤정 도경완 부부 아들 공개, 장윤정 출산 후 3개월 만에 15kg 감량 비법은? 장윤정 도경완 부부의 5개월 된 아들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에 출연한 장윤정은 남편 도경완 사이에서 낳은 5개월 된 아들 도현우 군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는 장윤정 도경완 부부의 5개월 된 아들이 귀여운 캐릭터 모자를 쓰고 함박 웃음을 짓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장윤정과 함께 찍은 아들 모습이 공개돼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장윤정 5개월 된 아들 공개, 모유 수유까지. 이날 세바퀴 방송에서 장윤정은 얼마 전 아들 100일 잔치를 했다며 아들이 혼자 뒤집으려고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귀엽다고 말해 아들 바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윤정의 모습에 이휘재는 도경완에게 들었는데 장윤정이 모유 수유를 했다더라며 장윤정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며 모유가 너무 넘쳤다고 하더라고 말해 웃음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출산 후 3개월 만에 15kg 감량 비법은? 또한 이날 방송에서 트로트 디바로 출연한 장윤정은 출산 후 3개월 만에 15kg을 감량했다고 털어놓아 그 비법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장윤정은 모유 수유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는 안 했다면서 식사할 때 밥 대신 오트밀을 먹었고 반찬도 저염식으로 했다고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장윤정은 이어 출산 후 2주 후부터 바로 운동을 했다며 산모들에게 적합한 운동이 있다고 하길래 연예인들만 따로 하는 게 있겠지 생각했는데 체중 감량 비법은 무조건 운동이라고 덧붙여서 운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래 장윤정 사진 모았어요.